돈이 없는데 그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좀 성인들한테 되어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받는 그 프로그램들이나 선거가 완전히 관계가 없진 않습니다. 왜냐면 저희들이 서명하는 게요, 이 예산 삭감, 관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. 네. 그건 좀 그렇죠. 네. 아니, 네. 저 지금 기사가 나가면 메인으로 나가야 되는데, 메인이 뭐냐 이거죠. 네. 아, 예. 네. 근데 서명 내용이 이번 6월 선거에 이제 발의한 올이라고 이제 의원들에게 촉구한 내용입니다. 예산 삭감, 그 세금 인상한, 세금 연장하는 거 올이라고. 근데 뭐, 네, 사진상으로. 네. 그래서 법사가 계속 흥하는데,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해야 될 세금을 진정하게 다시 또 참여.